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 전동공구 한평정입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구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답변을 남겨드렸는데 잘 이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질문 사항이었냐면요, 스타층을 당기는데 아무 힘 없이 그냥 스르르 당겨져 버린다. 자, 그랬을 때이 스타층을 교환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일 증상으로 댓글에 질문을 남겨 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스타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스타층 안에 보시면 스타층 풀리가 있는데요. 그 스타층 풀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찌됐건 이 스타층을 탄거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시려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은 계양 KY420인데요. 어떤 기종이든지 뭐 미쓰비시든 뭐 제노아든 어떤 예초기든지 원인과 수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스타층을 분리를 하시면 요게 스타층 풀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층 풀리가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모양도 크고 작고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동일 증상입니다. 왜이 스타층이 그냥 당겨져 버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흰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흰색 부분이 스프링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스타층이 당겨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타층 풀리가 지금 요거는 볼트로 잠겨져 있죠. 여기 13mm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나사산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 이 너트가 없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트가 없는 타입은 어떻게 이거를 분리를 하냐면요, 분리를 할때 일단은 플러그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플러그를 제거를 하고 이 피스톤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점이니까 요걸 꽂으면 피스톤이 상승을 했을 때 요게 크랭크 샤프트가 움직이지를 않겠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아, 요거. 자, 그러면 요런 장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런 장갑이나 이런 것을 여기 플러그 구멍 사이에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 스타층 풀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물론 망치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저는 사실은 그냥 망치로 때려서 빼기는 합니다.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망치로 나무 같은 것을 이쪽 부분에 대고요, 그냥 일자 드라이버보다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대시고 이렇게 툭 때리면 끌어집니다. 자, 요거를 이제 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요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자, 스타층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 버리는 거죠. 그냥 아무 힘 없이요. 자, 그 원리는 자,
요 하얀색 부분, 요 하얀색 부분이 이 스타칭 풀리에 이렇게 맞물려서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스타칭 풀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스타칭 풀리가 돌아가면서 이 엔진 축을 돌려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이 하얀색 부분이 지금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돼버렸을 경우, 이랬을 경우가 스타칭을 당겼을 때 그냥 당겨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스타칭 풀리를 교환을 하면 간단한 문제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스타칭 게 녹이 나서 요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니까 여기에 작동을 잘 하고 뿌리는 그리스나 윤활제 종류를 이렇게 뿌려줘서 요 부분이 원활하게 이렇게 다시 작동을 한다고만 하면 그냥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게 요 부분, 특히 요 끝부분, 이 끝부분이 많이 닳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정확하게 잘 보고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요렇게 요 부분이 닳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고정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프링을 원활하게 작동만 시켜주면은 수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알고 싶어 하고 질문도 많이 하셔서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추려서 영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상 계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 뭐 질문 사항은 앞으로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